맨날 똑같은 스타일. 옷가게를 가도 이상한 것밖에 없다고요. 미용실 아주머니는 맨날 이상한 스타일만 해주는데 소심한 당신은 $1,000씩 내고서 아무 말도 못한다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신규 업데이트로 정말 많은 스타일이 추가가 되었으니까요. 제가 신규 헤어스타일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짧게 걷어올린 보브컷. 이것도 앞에서 보면 괜찮은데 이쪽에 보시면 머리를 너무 심하게 팠습니다. 두상이 커지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새로 추가된 세기몰릿. 핑크색으로 하시면 나름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좀 약간 부담되는군요. 그리고 남캐도 헤어가 추가되었죠. 먼저 투블럭.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이죠. 회색으로 하시니까 굉장히 잘 어울려요. 뒤쪽도 뭐 나름 깔끔하게 돼있고. 아 그리고 세기몰린 이거 역해도 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본 것 같은데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오케이. 왼쪽이 여자 세기몰리시고 오른쪽이 남자 세기몰린 똑같아요. 키플럼 여러분들 이쪽으로 모이세요. 키플럼 체크아웃 됐어요. 완벽해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옷가게로 갑시다. 먼저 상의를 둘러볼 건데 드레스 먼저 봐야 돼요. 이쪽에 드레스 뭔가 처음 보는 옷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타가 원래 옷차림이 되게 이상했는데 여기에는 나름 입을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 오마이갓. 이거를 전부 다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쭉쭉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 드레스 핏이 완전히 살아나요. 그타가 이런 디자인을 만들 줄 안다니만 정말 믿기지가 않는군요. 예, 확실히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고르게 많아졌어요. 반바지도 몇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죽하이 보시면은 못 보던 디자인들이 많이 생겼네요. 오 진짜 스타일이 완전 독특해요. 그 다음에 바이커 재킷 여기에도 몇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빨강색 빨간색 뭐야 이 사람. 아 눈망님. 그 다음에 파티 셔츠 여기에도 새로운 의상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충 스타일을 꾸며볼게요. 백금 해골 목걸이 좋아. 흰색 링 귀걸이 오케이. 그 다음에 시계 아무거나. 그 다음에 안경 먼저 스포츠 안경 같은 경우는 이런게 있는데 안경은 뺍시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탑샵에 들어갈거예요. 하이 한번 갔습니다. 하이 한번 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 사람 왜 하늘 떠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등짝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뭔가 새로운게 추가가 된것 같은데 못보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몸통 등 전체 여기에도 진짜 퀄리티가 엄청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뭔가 처음 보는 무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하시는 걸 골라서 새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골라드릴게요. 무기의 왕 $52,000?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스타일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에는 가면 가게로 가볼게요. 가면도 뭐 특별히 추가된 건 없는 것 같군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패션쇼를 해볼게요. 벌써 지금 누군가 죽어있군요. 먼저 첫 번째 참가자 닥터 초코시즈님. 새로 나온 신발과 새로 나온 반바지 그리고 새로 나온 셔츠까지 추가로 깔끔한 고글까지 이것이 바로 올 여름을 책임질 브랜드. 두 번째는 봉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분 같은 경우는 한눈에 봐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거. 가슴에 핑크 하트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종이봉투를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LSPD님 뭐야 이 사람. 여러분들 역해고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근데 머리에다가 말 얼굴이 달려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게 진짜 너무 장난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바이프레스님 가까이서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투블럭을 썼고요. 검정색 마스크로 포인트 반바지에다가 맨발 그리고 야광팔찌를 도대체 몇 개나 끼신 건지 모르겠는데 1,2,3,4,5,6,7,8 양쪽에 10개씩 그리고 뒤쪽에 새로 나온 타투. 오 이분 스타일 와 석양이진다. 와 총을 돌려서 옆에다가 딱 넣는 센스. 얼굴은 상당히 앳됐는데요 이 복장이라던가 아니면 손짓 하나하나가 굉장히 서부시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주인공이죠. 에이번 헤르츠. 이분이 지금 차를 타고 왔는데 코일 사이클론 타고 왔고요. 여기 뒤쪽 번호판을 보시면은 에이번 헤르츠가 써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깔끔한 헤어스타일 보라색 셔츠와 검정색 정장. 자 참가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과연 우승자가 누굴지 우승자분에게 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리 당첨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